자, 안녕하세요, 마이콜입니다. 자, 마스타이입니다. 자, 마스타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갱킹을 잘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은 사실 저는 구인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, 구인수를 가볼까? 살짝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구인수를 마이로는 잘 안 갑니다. 마이는 역시 사람이 극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편인데, 야, 근데 오랜만에 딜을 하고 탱도 하는 그런 마이를 가볼까라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쪽에 CC가 그렇게 많아요. 아, CC가 웬만큼 안 많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더럽게 많아가지고 고민이 살짝 됩니다. 아니에요, 고민이. 힘보다 마스크가 중요하오. 이쪽에서 일단은 좀 빨아주고 이. 오케이. 진정한 대장. 인생 깨우는 지금. 자, 포션 빨아주고 이제. 자, 4레벨. 레전드는 랭가. 아, 랭가면 이거 맞짱이 살짝 애매하거든요. 랭가 꽤세서. 자, 랭가가 세기 때문에 집중 잘 써야 되고. 게 자, 이럴 때 자, 딜갱 한번 가줄까? 오케이. 어, 딜갱 깔끔하게 딜갱 한번 들어갔고. 자, 여러분 이제 미드라이너 잘 싸우겠죠? 마나도 없으니까. 탑은 탑들이 잘 살고 있고 우리는 계속 숨을 돌리자. 정글 돌고 멀지 않도록 하시오. 자, 밑에 갱킹 한번 와달라 그러는데 일단은 이거 먹으면서 생각합시다. 이거 먹으면서. 자, 브라움이 풀피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죽는다는 소리거든요. 자, 브라움은 세요. 마이한테 너무 세. 그냥 평타 한 대만 묻히면 우리가 죽어, 잘못하면. 자, 그래서 자, 때리면서 고민합시다. 때리면서 고민. 자, 그럼 여기 갱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,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. 안 가. 자, 이렇게 안 간다라고 합니다. 라인을 밀었으니까. 이거는 그런 거죠, 용기. 우리 편이 라인을 믿는데 혹시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우리가 한번 봐준 거지. 분노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. 중동을 그리고 킹쿼드 하나 사고 항상 제트크도 하고 깔아주면 좋은 킹쿼드. 자, 근데 미드가 밀리기 시작하네. 그러면 블루를 주면 안 밀리겠죠.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한번 돌도록 합시다. 1분 23초 남았네. 먹고 딱 한 바퀴 밑으로 쭉 돌아가면 되겠네요.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있어. 가볼까이? 자, 근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, 톱 많이 볼래요? 딜 많이 볼래요? 반탱되는 그걸 보실래? 아니면은 슈퍼파워 극딜 많이를 보실래? 뭘 보실래요? 딜. 아, 일단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의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, 제가. 탱, 탱도 있긴 하네. 딜탱 올라오고 있는데, 아, 그래도 역시나 요새 거의 모든 마이 유저들이 딜탱을 가고 탱을 가니까 극딜, 여러분들이 또 극딜을 원하시네요. 예상대로입니다. 이거 쫄보 마이들이 못 간다라는 극딜 저는 갈 수 있죠. 자, 또 극딜 마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극딜 마이. 극딜 마이야지 남자가. 아, 시시기 뭐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시기는 알파로 씹어버리겠다. 자,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한번 가봅니다. 뭐야? 자! 자식이 가정을 오고 있어. 지금 얘 못 가죠? 아이고. 됐어! 같이 전멸을 뺐습니다. 개이득. 야, 우리 편도 살리고 전멸도 빼고. 아, 이거면은 뭐 슈퍼파워 핵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리고 또 우리 또 벨코즈가 또 하, 저런
이렇게 폭킹을 잘 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아요. 네, 별고수가 지금 집에 가죠. 자, 집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. 별고수가 집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 갈 정도로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. 우리는 먹던 거 많이 먹고 다 올라가가지고 두 개를 먹은 다음에 천배관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보식자를 사가지고 오도록 합니다. 자, 그리고 보니까 랭과 같이 우리가 맞짱을 좀 떠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. 맞짱을 좀 떠야 될 친구들이. 그래서 빨강 강타를 갈까 살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잘 보시오. 남자 사전에 그럴 순 없지. 파랑 강타 슈퍼 파워 갑니다. 단 한 번 기도를 보지.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극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픈 기운을 살려주겠소. 야, 이 극딜을 한번 가보자. 이런 거 말고 파란 거. 파란 극딜 시작하겠소. 오, 바톤? 오, 둘 다 맞았어. 기적의 모세. 자, 모세 큐 한번 들어갔고요. 그 사이에 우리 편이 지금 일단 뭐 바텀 라인에 지금 다이브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지요. 그러면 우리가 미드를 먹어주러 갑니다. 미드 먹고 이렇게 쑥 내려와가지고 이것까지 먹으면 되겠습니다. 이거 원래 같으면 안 먹지만은 탱크 큰 거는 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 친구 딱 봐도 못 먹겠죠? 자, 이건 하나 먹습니다. 네가 못 먹는 걸 알고 있어. 자, 와드 같은 거 다 이걸로 체크 가능하니까 지금 칼날부리로. 어이, 확인했고 확인했고. 자, 그렇지. 자, 여기까지 내가 좀 피난대 맞아주고. 자, 그리고 나면은 자, 이거 그렇지. 자, 어떻게 저렇게 모세 대단하다. 자, 하지만 간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끝난 게 아니다. 이렇게 마스터이가 힘이 세고 강력하게 크고 있군요. 마스터이 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? 야, 마이크는 소리가 쏙쏙쏙쏙 지금 벌써 들리기 시작합니다. 3스택 쌓았고요. 돈 모아가지고 이제 신발 살 준비 끝냈고요.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왔어. 여기까지 스택을 그냥 아름답게 쌓아버리겠습니다. 아름답게. 그리고 탑은 탑대로. 아이고, 지금 탑 문도가 내려와 버리니까 탑 문도 지금 타워까지 크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. 지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고요. 아, 그리고 여기에서 자, 큐를 맞추면 개이득인데 뭔가 이상하게 그 우리 그 오, 그래 잡았으면 됐어. 뭔가 이상하게 그 거기 잘 안 맞는 느낌인데 여러분이 잘 맞았어 이번에는. 근데 아우 짱이야. 역시 촉수를 하는 사람들은 촉수 플레이를 잘한다더니 아주 촉수촉수해. 아, 갑니다. 아, 촉수 잘한다고요. 저 촉수 캐릭을 잘한다. 촉수 플레이를 잘한다. 어, 이 사람들 그 일상생활을 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청자들 무슨 생각을 하신 거지?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. 어, 일상생활 잘합니까?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힘들 텐데. 그리고 우리 문도 저기 있네. 자, 1대1. 자, 전멸이 없기 때문에 배수의 진입니다.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면 전 죽습니다. 가자! 자, 근데 지네요 그냥. 자, 잘 있어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어, 이상하다. 드래곤 이기는데. 자, 남자답게 정면 승부를 하였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떠납니다.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는 이 남자의 뒷모습도 어찌나 아름다운지. 자, 또 정글을 돌아가지고 이번엔 드래곤과 1대1 승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스포츠 정신. 또 e스포츠 리그를 했던 아니겠습니까? e스포츠 정신이 충만한 남자 마스터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아, 그런 것도 니몸 죽어이. 아, 그래. 아, 니 죽었지 별풀지야.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이거 주겠어.
먹어. 그래. 뭐가 이 들어왔거든요. 뭐가 들어왔는가 못 봤는데. 검과 몸 하나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자, 여기 좀 길 한번 들어왔고. 하하하하하하하하. 아, 레드. 아, 레드 발로 그냥 바로 잡아냈는데 성공했고. 자, 리스타님 몸빵 좀 해주세요. 몸빵 좀. 어, 미안하다. 미안. 자, 리스타도 몸빵을 하기에는 약간 힘든 상황이군요. 제가 그냥 몸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비켜. 알리야, 비켜. 위험해. 하지만 강타가 있었는데. 아, 알리 강타 찌리구요. 강타했다 괜찮은데? 잘 보시오. 빨간 강타 살아. 빨간 강타 딱 좋네. 쉰빨. 자, 쉰빨을 사고 보통 여기서 저는 이제 요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자석들 때문에 딴 걸 갈까 좀 고민을 했지만 역시 남자의 아이템 극딜 요웅 아니겠습니까? 요웅 갑니다. 요웅만이 진정한 길이지. 바위도 뚫는 게 마음이야. 거기다 방관템 딱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순간 그냥 다 죽는 거지요? 크으. 어, 이제 보자. 20, 21, 20, 23, 28, 29, 30. 한 바퀴만 더 돌면 이제 보식장까지 터져가지고 상대편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정신을. 아, 이 딜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. 자, 그렇지. 이거 어이구 잘하고 있다. 이. 분노는 목적 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야. 아, 이거 내가 가질 필요도 없겠는걸? 상당히. 아, 렌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. 렌가 이제 전체 채팅 한번 나옵니다. 전체 채팅 렌가. 아, 정글 클라스 차이 딱 이러면서. 그런데 또 정글은 뭐라 그러겠습니까? 미드 차이. 자, 정글과 미드의 한판 승부가 지금 펼쳐질 겁니다. 두 사람의 한판 승부. 자, 아무도 관심 없는 두 사람의 한판 승부. 자, 저는 문도랑 관심이 없지요. 자, 문도 따위는 관심이 없고 승리. 야, 문도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한 길만 가는 남자 얼마나 멋있는가. 스스로를 지키시오. 전 아까 이 얘기를 했죠. 28, 29, 30 한 바퀴를 돌면 보식자가 다 찬다고. 저는 제가 한 말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. 보식자 스택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료는 내 안에 살아있어. 야, 이거 또 봤어. 두 데이브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. 자, 두 데이브 한번 해야겠는데. 다이브 가지요. 진정한 평생 배우는 법이야. 어, 뭐야 이거. 이야, 이 스크사크. 안심하지 마라. 온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그런 남자 아니다. 어? 으아! 와, 왜 안으로 들어가니? 내 알파 스트랭크가 널 따라가잖아. 아이, 저 자식 똑똑한데? 아유, 알파로 그냥 이걸 아유, 아깝다. 원텔까지는 완전 가능해서 그냥 용감하게 덤벼봤는데 투텔이다. 는 요무 완성. 여러분들은 배부른 포식자의 요무를 16분 25초에 사고 있는 마스터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이제 요무를 켜고 달려가면 애들이 곰비백산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, 도망을 안 가면 뒤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. 이제 저 친구들은 마스터이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거예요. 왜 언제 마스터이가 이렇게 많이 컸지? 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칼질 한 방에 그냥 문도고 나발이고 없습니다. 야, 저는 이제 가차 없습니다. 탱이고 딜이고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버렸습니다. 시작. 자, 이제 지금부터 진짜 가스터이죠. 가스터이. 이걸 마스터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. 너무 세기 때문에. 아. 자, 여기서 이제 빵간빵간하게 멜모 샷을 가볼까? 아니면 오랑을 갈까? 멜모 샷을 갈까? 고민을 좀 해볼까요?
빵간빵간하게 빵간을 씹을 더 올릴지. 아이고 이 친구도 도망도 못 가봤는데. 아이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살아 돌아가나요? 자 살아 돌아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. 뭐야? 삭제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 역시 강하다. 검과 몸은 하나. 무슨죠 여러분? 이거 너무 죽어. 순사크. 아이 또 마이를 보자마자 도망을 가네. 아유 벨포즈를 보고도 도망을 가지 않던 바텀 라이너들이 또 마스터이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후퇴를 하네요. 자 다이브를 또 한번 해볼까? 두 다이브? 안 되겠네요. 자 내가 저기만 안 가가지고 안 보이시면 되겠지. 중동을 일으킬 뿐이. 혹시 여기 와드가 있니 없니? 자 여기 와드 딱 한번 물어보고 없으면 그냥 바로 달리면 됩니다. 우리는 자 로마나 괜찮. 나 핵샘. 어 괜찮아. 괜찮아. 그런 거 신경 안 써. 간다! 아수라나 2단 부스터! 쯧! 이게 바로 용 아닙니까? 방관 20. 방관 20을 허냐? 쪼지는 거지. 아 거의 뭐 양아치다 양아치. 양아치 마스터입니다. 양아치 마스터이. 어, 걸리면 다 죽네. 일로 와봐.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친구야. 어 근데 저 뒤에 리산드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갑니다. 아 근데 하지만 우리 셋들도 어 가니까 또 같이 한번 가줍시다. 자 엘리스타야. 자 에어건 한번. 자 에어건 한번. 에어건 아 실패. 전멸 뺐고. 하지만 뒤쪽에서 친구가 오니까 나 간다. 아 잡았다. 와 딜 진짜 개 양아치스러운 거 보소. 뭐냐 이거.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여러분? 그냥 궁도 안 켜도 용 하나와 함께라면 마스터이는 외롭지 않습니다. 아이고 마이가 외로울 일이 없네. 외로울 일이 없어. 이거 서렌 안 나오고는 못 뺏기겠지. 자 이거 아무리 봐도 서렌각인데요. 서렌각. 오랜만에 마스터이 힘이 세고 강력한 선 용우 마스터이 슈퍼파워 포식자한 마스터이.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. 이 영상들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마이크를 검색하면 나오는 엑시스 마이크 유튜브로 아마 올라가게 될 건데 그쪽에서 또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앞에 있는 광고 15초 이상 봐주시다가 광고 클릭도 해주시고 이러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마이클 BJ의 방송은 아프리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방송국에 올리지 않는 여타 좀 소소한 개인 일정이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모임 등등에 대한 공지는 엑시스 마이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마이콜 검색하면 나오는 마이콜 사람 만들기 네이버 카페로 올라갑니다.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알려드렸어요. 자 덤비면 뒤질 텐데 랭가야. 랭가야 네 어이구 간다. 아이고 잠깐만 어챗! 와! 막타 먹는 것도 거의 뭐 챌린저급 막타! 이야! 아직 끝나지 않았다! 끝났다. 자, 궁이 끝났네요.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궁이 끝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와서 아 귀신 같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상대편의 어그로를 분산시킨 다음에 게임이 터집니다. 여기에서 사실 모랑을 가는 것보다 상대를 빡치게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멜모샤스겠네요. 이 차까지 밀어놓고 멜모샤스 사옵시다. 아 멜모샤스 하면 애들이 개빡치고 그리고 방어력 안 올린 친구들은 이제 울 텐데 방어력 안 올렸으면. 자 잡자. 자 여러분 갑니다. 아 어 뭐야? 왜 계속 날! 공 써주세요! 안! 짤! 아니 왜 아직까지 날! 에 억울하고 불려야지!
자 이렇게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서 정말 개... 잠깐 너 설마 너 설마 너 설마 아유 실수로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관 40입니다 자 어설픈 방관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훈수 방관 40이야 분관 40 아 궁쿨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까 케일이 궁쿨이었다고 합니다 케일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죠 우리 자 훈수 방관 한번 미친듯이 한번 가보자 알파 스트라이크를 긁어도 데미지가 미친듯이 들어가고 허가 터져도 데미지가 미친듯이 들어가는 슈퍼파워한 방관마입니다 방관 40입니다 일단 뭐 정글 몹 이런 거야 뭐 먹이는 건 당연한 거고 워낙에 템이 잘 나왔어 참고로 이거 이 안 켰습니다 한 명만 몸 대주면은 저거 잡겠는데 빨리 몸 좀 둘이서 바로 먹자 자 둘이서 바로 냄 알리만 나머지 미드 자 아픈 효를 새겼겠어 가자 오바는 무슨 때려봐 때려봐 오바가 아니야 나는 이런 걸 그냥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 되니까 하자는 거지 되니까 어 봤니? 딱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고 또 자 고사인 우리 또 탑으로 올라갑시다 우리는 바로는 먹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건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속 2속을 올릴 수 있는 스킬을 다 뺐기 때문에 지금 한타를 들어갔다가는 까딱하다가는 그냥 얼굴만 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 아이고 역시 바론 버프 이 시간에 바론 버프는 그냥 전위를 상실하게 만들죠 사실상 5대 4였는데 나 안 갔는데 애들 다 빠짐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걸 또 밀어야 되겠죠 아이고 가라 와우 아이고 저런 미치셨군요 어 힘에 어 안 밀고 그냥 가야겠다 잘 있으라 아 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멸이 있다라는 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마 달려든 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 친구가 그거 말고는 달라드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달려들었을까? 전멸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도 그렇겠죠? 일단 올라가고 나서 다음에는 또 드락사르가 튀어나옵니다 드락사르! 안녕하세요 마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드라고 불러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이제 마이가 아닙니다 제드입니다 초록박풍 으이야 내 안에 살아있어 아이고 아름답다 방관이 그냥 자 지금부터 이제 제드야 제드 나한테 몰리면 그냥 죽어 힘보다는 자세가 중요하오 자 그리고 공격력도 3단 한타만 좀 때려보고 싶다 정말 자 나의 궁 딜을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? 어차피 지금 안 싸울 것 같으니까 자 딜 테스트 갑니다 미친 너무 망쳐고 이거 바론도 녹이겠는데 이 정도면? 친구야 거기서 뭘 하니 집에 갔나? 잠깐 이거 있네 자 집에 갔나 없네요 얘들아 그래 검과 몸 나랑같이 이곳을 밀지 않겠니? 오 쌈났다 하지 말리스타가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역시나 우리 미드가 더 포킹 캐릭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고 나도 간다 격전마라 나도 간다 자 갔는데 랭간 아프고 결국 랭간 뒤지라 랭간 아니까 다시 죽고 내가 왔다 이 전쟁을 끝내러 안녕 어딨냐 어 끝났네 아 이 전쟁을 끝내러 마스터 페이가 와가지고 나머지 다 정리 끝
자, 이러면은 40초나 남았으니까 게임이 터진 것과 다름이 없지요. 하고 나서 일로 와가지고 자, 탑 자, 만약에 되면 되는 거고 상관없고 난 쳐도 돼. 자, 하지만 역시나 이기고 싶은 그들은 절대 치지 않는데. 탕탕탕탕. 자, 그리고 나면 역시나 이를 끝내면 안 되죠. 오, 마스터에는 그냥 끝내면 안 되지. 짜라란. 자, 보자. 아, 딜량 역시 세긴 하지만은 지속 딜을 넣은 게 아니라서 딜량이 얼마 나오진 않았네요, 안타깝게도. 하지만 바론을 녹이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방관 40! 슈퍼파워 방관템을 가가지고 방관템 3개로 상대를 머리를 깨버리는 슈퍼파워한 마스터 힐을 여러분들은 시청하셨습니다. 찍!